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예비맘입니다. 태교를 위해 듣기 시작한 스님의 강연을 들으며 신랑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어 스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석어 아이를 출산하는 방법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제왕절개를 하느냐, 자연분만을 하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좀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랑과는 10년의 긴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신랑과 연애를 길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궁합이 안 맞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희 둘의 궁합을 보시고는 신랑이 바람기가 많고 자식은 뭐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자식과 연이 없다. 낳아도 이별 수가 있다. 그 말은 자식을 낳아준 여자와 헤어진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한 장르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 역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서 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안 좋고 새엄마와 살면서 늘 생모의 정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괘는 제 트라우마를 건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뱃속에 소중한 아기가 자라고 있고 부모님도 더는 반대하지 못하고 승낙을 하셨습니다. 아기가 생기면서 알게 모르게 불안정했던 저희 둘의 관계도 안정을 찾게 되었고,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제가 변화하니 신랑도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한 시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전의 궁합을 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불안하였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아이도 부부를 이어주는 아이가 있고, 부부관계를 안 좋게 만드는 아이가 있다는 말이나, 이전에 아버지께서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시면서 하셨던 말들이 떠올라, 태계를 받아 낳기로 했고, 도사님이 잡아준 태기를 예정일보다 2주 정도 빠르게 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몇월 며칠 몇 시에 낳으면 아버지를 닮아서 나올 것이고 아버지하고 사이도 나쁘지 않은데 그 날짜 이후에 나오면 아버지하고 정도 없고 뭐 이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버지하고 관계도 안 좋고 가정 환경이 불우했기 때문에 이런 점괘가 매우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니까 제가 지금 신경 쓰이는 거는 이런 저의 어리석은 그런, 그니까 어쨌든 불우한 과거사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어쨌든 아이가 자기가 나올 날은, 때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어떤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아이를 억지로 이렇게 날짜를 받아가지고 끄집어내서 더큰 과오를 범하는 거는 아닌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고, 뭐, 제왕절개를 해도 문제가, 뭐, 없다, 뭐, 이런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그러니까 좋을 대로 하라고. 자기 좋을 대로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가 그걸 믿었어. 믿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님을 믿겠다, 부처님을 믿겠다 하는데 자기가 그걸 믿고 제왕절개를 해서 낳든지 자기는 자연분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만을 하다가 자연분만이 잘안 되면 그때 수술을 하든지 그건 자기 선택의 문제예요.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운명이, 그걸 제왕절개 수술해가 2, 3일 먼저, 또는 1, 2주 먼저 꺼지거나 했다고 운명이 바뀌고, 늦게 났다고 운명이 안 바뀌고 이럴까? 자기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4월 말 고사 수학 점수가 평소 80점 받는 거 60점 받았다고 자기 인생이 달라질까? 그때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 80점 나오면 어떻고 60점 나오면 어떻겠어? 그럼 뭐 오늘 나오면 어떻고 내일 나오면 어떻겠어?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스님이 그 필요 없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주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이가 문제가 없으면 참 잘했다 이럴 거고,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아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냥 다리 다쳐서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 오히려 제 날 때 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그 도사 말 듣고 일찍 꺼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찍 꺼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나면 문제가 있고 그냥 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일찍 나면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생각은 어느 쪽을 해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후회하게 돼. 근데 애들이란 거는 말 듣기가 쉬워요, 안 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는 뭐 어느 쪽을 해도 후회할 확률이 90%예요. 애라는 건 원래 말을 안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같이 애는 원래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막 어느 쪽을 하다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애가 말 안 듣는 거 하고 하고 연결을 안 시키기 때문에. 애란 건 원래 크면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이혼하면 새로운 재혼을 못 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혼하고 애 데리고 또 결혼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해도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주에 속하지만은 지금은 이혼이라는 게 안 좋은 사주에 속하는 게 아니요. 나는 좋은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면 뭐 살고 싶으면 바람 피워도 살아야 되고, 살기 싫으면 그냥 그 핑계 대고 안 살면 되고, 그래서 뭐 그것도 크게 문제 아니에요. 뭐 둘이 떨어져서 혼자 살면 어떠냐? 혼자 살고 싶으면 애기 내가 키우고 살면 되지. 그건 뭐가 문제예요? 그건 뭐 혼자 사는 게, 요즘 저 옛날엔 여자는 아무 직장도 없고 수입원이 없는데 오직 남자 밑에 붙어가 살 때는 남자한테 구박받거나 이혼당하면 뭐 인생이 완전히 불행이 딱 좋지만, 지금은 뭐 그 뭐 술 먹고 뭐 돌아다니는 남자 같은 건 없는 게 어때요? 훨씬 나아요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뭐 직장 다니겠다, 수입 있겠다, 뭐 애 키우고 살면 되고, 재혼하고 싶으면 재혼하면 되고, 뭐 혼자 살면서 한번 해봐요. 에이, 그런 건 별거다. 그냥 애 키우면서 뭐 연애하고 싶으면 남자친구 두고 연애하고 살아야 되고, 세상이 이렇게 다 열려있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아무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자기 좋을 때로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